내 인생의 좌우명, 열정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열정있게 살고 있다. 열정있게 출근하고, 열정있게 일을 하고, 열정있게 밥을 먹고, 또 열정있게 양치하고, 열정있는 삶을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하다. 아, 나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열정이 담긴 이 혁신적인 제품을 안좋아할래야 안좋아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럼 오늘도 열정있게 영업을 나가. 나가. 네? 에이, 나가. 안 사주니까. 사장님, 이거 사주셔야 되는데. 아, 제발 사주세요. 오늘로 42번째 영업 실패. 우리의 이 열정 있고 혁신적인 제품을 알아주는 회사는 과연 없는 걸까? 우리가 진짜 열심히 만든 제품인데 좋다고 해주는 회사도 없고, 진짜 좋은데 누군가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좋다고 얘기라도 해주면은 더 좋을 텐데 말이죠. 그치. 근데 성능시험도 까다롭고 제품 실적이나 사용 실적도 없는데 우리 제품을 쓴다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금방 가자. 오빠 빨리 답장해줘. 너 요즘 힘들다며? 나도 여기서 도움을 많이 얻었거든. 조달청 혁신조달, 너도 한번 봐봐. 이게 뭐야? 조달청 혁신조달?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조달청 혁신조달 사업은 활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공공현장에서 시범 사용해 상용화를 돕는 조달청의 핵심 사업입니다. 혁신조달 사업은 제한 제품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혁신 제품으로 지정하는 혁신 제품 지정 과정과 시범 사용할 기관과 매칭 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현장에 적용하고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제품 시범 구매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혁신기업을 미생에서 완생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전폭 지원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조달청 혁신조달. 그럼 우리 회사의 꿈도? 현실될 수 있다니까.